있을까 갑자기 내린 소나기 떨리는 마음 어쩔 줄 모르던 입맞춤 5, 4, 3, 2, 1, 땡 하고 빨리 뛰어가려고만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젠 매일이 새로운 나를 살아가고 있다. 내 일상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난 매일 새로움을 안고 이곳에 도착한다. 조금은 서툴고 느릴지라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며 정성스럽게 하나씩 자연스럽게 나답게 단단해지는 중이다. 오늘도 파이팅, 공수아.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아닌데 걔가 거기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럼 거기 밑에, 테이블 밑에다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번호 증후군 같은 게 있나 봐요. 계산하겠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빨리 확인할게요. 네네네. 그때 내 모습도 다르진 않았겠지. 그랬던 것 같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동정하는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쓰인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봐가지고 정신이 좀... 아, 일단 여기 좀 앉으실래요? 아, 네. 우리 가게 첫 알바생 정진우군. 아침은 드셨어요? 아, 네, 대충. 아침 챙겨 먹고 다니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커피부터 한 잔 마실까요? 네? 커피요. 아, 커피. 네, 좋습니다.
혹시 진욱은 이 기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 전에 있던 카페에서 만져본 적 있습니다. 그럼 커피 내리실 줄 알겠구나. 네, 뭐 조금. 그리고 이거 진욱은 앞치마요. 아, 감사합니다. 편의점 알바 오래 했다고 하셨죠? 아, 네. 군대 가기 전에도 하고 그 군대 전역하고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진우군이 맞는 첫 손님이다. 저 여기 처음 왔는데 뭐가 맛있어요? 그 이 메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샌드위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 구운 가지. 그래도 외울 건 외웠네. 그 다음에 잠봉. 그 잠봉. 잠봉. 안 되겠다. 그 잠봉베르 샌드위치요. 네. 아, 잠봉베르는 뭐예요? 프랑스어로 잠봉이 햄이고 베르가 버터예요. 잠봉베르. 아, 그러면 잠봉베르로 하나 주세요. 아, 네. 샌드위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봐요. 우리 가게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요. 아, 저 샌드위치 싫어해요. 아, 근데 왜 여기에서 일을 할 생각을? 그 돈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5개월만 일하면은 제가 원하는 돈 모을 수 있거든요. 목표가 정확하네요. 멋있네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아, 아니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요즘 스타일. 근데 샌드위치는 왜 싫어하세요? 아, 제가 원래 잘 먹는 편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일할 때 유통기한 막 넘긴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두 끼? 그래서 이젠 좀 질리더라고요. 편의점 샌드위치 같은 거요? 근데 진짜 맛있는 빵에다가 좋은 재료 넣고 갓 구운 샌드위치 먹으면 생각 바뀔 텐데. 저 예전에 프랑스 여행 갔을 때 맨날 샌드위치만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질렸어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은. 네. 선생님, 근데 이게 입천장이 많이 까지네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이런 샌드위치 처음 먹어봐요. 다행이다. 맛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힘들었죠? 아, 아니요. 진욱은 오고 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복덩인가 봐요.
똥이요? 그것만 하고 퇴근하세요. 아, 그래도 돼요? 뭐 앞으로도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편해야 손님들도 편하니까. 오늘 하루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 가게에서 일하게 된 거 좋은 거 같아요. 다행히. 왜요? 시급이 세서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장님도 합리적이시고 가게도 이쁘고 조용하고. 조용한 거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샌드위치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맛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네네. 집에는 어떻게 가세요? 아, 버스 타고 갑니다. 아, 이거 저희 가게 텀블러인데요. 첫 출근 선물이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게에 새 식구가 생겼다. 매일 혼자 하던 일인데 함께할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기대가 된다. 근데 어쩜 앞치마는 저렇게 접어놨을까? 하루 종일 텀블러 속에 커피를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해요. 간편하게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섞은 미지근한 물을 채운 뒤 1시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내부를 물로 잘헹구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어요. 젖은 상태로 뚜껑을 닫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 잘 말려줍니다.